대학 구조개혁은 교육부의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, 일명 프라임 사업 때문인데요. 기존의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프라임 사업은 각 대학 내 정원 자체는 유지하면서 내부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.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이나 사회계열 학과에서 정원을 빼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이공계열 학과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. 철저하게 일자리 수요, 취업률을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입니다. 이번 구조조정 역시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내걸고 있는데요. 3년간 연간 2천억 원씩, 6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규모라서 대학들이 내부 반발 등 부담을 안고도 참여하려는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대학들의 고민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큽니다. 지역 최대 사립대인 조선대의 경우 애초에 단과대학 통폐합 등의 계획이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.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. 일부 학과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들도 내부 반발이 커서 설득과 세부 조율 작업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취업률을 바탕으로 인문, 사회, 자연계열 등 기초 학문 분야 정원을 대폭 이공계열로 옮기는 데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거부감이 여전히 큽니다. 이번 프라임 사업의 심사 항목에 구성원 간 합의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